봤을 때는 상당히 좀 예, 당당하고 아, 그렇죠. 자신감 넘치고 예, 이랬던 모습. 오늘 뵀을 때 너무 이렇게 뭐라 그럴까? 약간 좀 순해. 예, 뭐 순둥순둥하다고 해야 되나요? 느낌이? 그러니까 이게 사실 어쨌든 서바이벌 프로그램이고 제가 이제 나이도 좀 그래도 어린 편이기다 보니까 그래요. 좀 경쟁을 했을 때 좀 기회 좀 안 눌리려고 아. 좀 일부러 조금 더 강하게 했던 건 있긴 해요. 그런 뭐, 게 좀 있죠. 예. 근데 그렇다고 해서 뭐 제가 뭐 평소에 자신감이 없거나 그런 건 아니긴 한데. 네. 네. 평소보단 조금 더 강하게 아니, 보여주기 위해서 네, 그렇죠, 그냥 그렇죠. 지지 않으려고 네. 기회 그렇죠, 눌리지 그렇죠, 않으려고 그렇죠. 네, 그냥 또 기세가 중요하니까 그런 기세를 또 서바이벌 프로그램이니까 또 그런 것만 모아놓으면 네, 또 조금 더 강해 보여요. 아, 그렇죠, 그렇죠. 네. 네. 어쨌든 그 우승 소감 한번 또 안 들어볼 수 없죠. 네. 지금 생각해보면 어떻게 해 우승을 했지? 약간 야. 방송을 보니까 자세한 것들이 보이잖아요. 그렇죠, 그렇죠. 아, 저 사람들 내가 어떻게 이겼지라는 것들을 좀 최근에 좀 더 느끼게 됐던 것 같고 근데 이제 앞으로 만약에 또 다시 나가도 우승할 수 있을 것 같다는 생각은 아, 네. 하고 있긴 합니다. 아우 네. 뭐 아니 그 이제 뜨거운 인기에 힘입어서 지금 뭐 방송사 쪽에서 뭐 각 매체도 그렇고 뭐 지금 섭외 요청 전화가 엄청 올 것 같은데요. 딱 나가고 싶은 거는 하나밖에 없었어요. 이제 어디입니까? 여기죠. 아 진짜. 아이고. 이제 아 우승을 하자마자. 그럼요, 그럼요. 그걸 또 딱 떠올리셨군요. 제가 좀 이제 좀 부끄러운 얘기긴 한데. 네, 네. 원래 이퀴즈에서 항상 수트를 입잖아요. 네, 네. 그래서 우승하고 나서 다음 주인가 그 다음 주에 맞춤 제작을 의뢰를. 그러니까 우승을 하시고 나서 한 그 다음 주에. 네, 이 정도면. 공개가 되려면 6, 7개월 있다 되는데 네. 미리 맞춰놓으신 거예요. 연락 오겠다. 야. 아니 그 어쨌든 그 흑백 요리사로 인해서 정말 많은 화제들이. 근데 우리 또 저 흑백 요리사를 찍었던 카메라 팀이 우리 또 유키즈. 예. 아 그래요. 아 모르셨구나. 아. 예. 어쩐지. 아. 야. 어쩐지 잘 닿는다 했어요. 그러니까요. 아 어쩐지. 아. 영상미가. 예. 영상미가 아. 또 예. 모든 그 진짜 셰프님의 가게 좀 뭐 예약이 안 될 정도라고. 맞아요, 맞아요. 얘기를 들었는데 네. 좀 어떻습니까? 그 예약 앱. 있거든요. 그렇죠, 그렇죠, 그렇죠. 그거를 보면은 이제 막 예약 대기 손님들이 막 한 2만 명 그러니까 그렇죠. 되는 봤어요. 있어가지고 네, 네. 거기에 그 2만 몇 분이 지금 예약 대기가 돼 있더라고요. 네, 맞아요. 어떻게 보면 너무 감사하고 그냥 부담도 좀 있고 예약은 원래 항상 조금씩 받았었어요. 항상 좀 퀄리티를 위해서 최소한 인원으로 받아서 네네네네. 약간 뭐 돈이나 이런 것보다는 어쨌든 제가 좀 경험을 선사해드리고 싶은 그런 욕심이 좀 개인적으로 있어서 뭐 이렇게 되면은 사실은 이제 우리 또 셰프님한테 궁금한 게 일단 우승 상금이 네, 3억이었죠. 뭐 좀 뭐 간단하게 한번 여쭤봐도 됩니까? 사실 저는 좀 제 자신이 좀 나태해지고 이런 걸 되게 경계를 좀 많이 하는 편이라서 네. 이 돈이 그냥 안 보였으면 좋겠다고 생각을 해서 예, 예. 가게에 좀 더 집중하자라는 의미로 그냥 예. 가게 옆에 전셋집을 하나 3억을 바로 그냥 넣었어요. 전셋집으로. 아, 옆에다가 바로? 네, 왜냐면 출퇴근도 용이하게 좀 더 가게에 집중하게 했고 그리고 이제 돈이 제 눈에 이렇게 보이면 안 될 것 같아서 그냥 안 보이게 그냥 바로. 아, 잘하셨네. 야, 옆에다 그래서 전셋집으로 얻으셨어요? 네, 전셋집으로. 야. 아니 그 어쨌든 파이널에서 우리 그 에드워드 리 예 우리 또 셰프님하고 우리 또 대결을 펼쳤는데 바로 저희가 또 에드워드 셰프님한테 연락을 네네 예, 좀 그 아직 한국에 계신가요? 드렸어요. 근데 마침 오늘 이제 공항을 가신대요. 아 진짜요? 예. 근데 공항 가는 길에 우리 또 에드워드 셰프님께서 저희 또 예 우리 또 유키즈에 또 함께 해주신다고 하거든요. 오셨어요? 어디 계십니까, 에드워드 셰프님? 예. 네. 에드워드 셰프님. 셰프님! 팁 있는 사랑을 싣고 느끼는데? 아, 안녕하세요. 네. 네. 반갑습니다. 아, 네, 어서오세요. 아, 예. Judge, I'm sorry. 예, 스밀러는. 우리 또 에드워드 셰프님이 오셨으니까 예, 제가 또 소개를 한번 좀 드리도록 할게요. 나에게 한국 이름은 균입니다. 백악관 국빈 만창 셰프로도 이렇게 사실 국내에도 많이 알려지신 분이고 It's not enough. We have to keep going, keep fighting, keep cooking. 이 요리는 이균이 만들었어요. 에드워드 리, 이균 셰프님이십니다. 아유, 안녕하세요. 아, 일단 자기소개를 좀 부탁드립니다. 네. 저는 미국 요리사
에드워드 리입니다. 아, 반갑습니다. 아, 그리고 또 우리 또 권성준 셰프님도 우승을 또 축하드렸지만 또 준우승. 아, 축하드렸습니다. 네. 진짜. 아. 고생 많으셨습니다. 우리 또 준우승. 예, 소감을 좀 부탁을 좀 드릴게요. So many people have reached out to me on social media saying so many nice things. 아, 그러니까요. I had no idea how big the show was going to be. And then yesterday 그 지하철 안에 전철 탔어요. 아,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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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 네. 너무 많이 사람들이 왔어요. 와. Maybe 50 people. 와. So feeling that love from people is really, really nice. So it's been very special. 이게 뭐 다른 분들은 지금 이제 뭐 또 레스토랑이 다 이제 한국에 있다 보니까 뭐 예약도 많고. 근데 우리 또 에드워드 리 셰프님께서는 미국에 있잖아요, 지금. 그렇죠. 어떻습니까? 예. 예, 물론 이렇게 한국에서 식당 있으면 좋죠. 예. 조금 그 방송하고 조금 아까워요. 왜냐면 손님 손님 미국에 손님 없어요. 네. 아. 미국에선 지금 전혀 몰라요? 네. 아, 조금 알아요. 왜냐면 OTT니까 이거 아실 것 같은데. 근데 한국에 있었으면 더 좋았겠네. 그렇지. 그렇죠. 아. 근데 뭐 이렇게 혹시 네. 부자 투자자 아니면 네. 네. 좀 소개해 주세요. 한국에서 식당 할 수 있어요. 아, 한국에 식당 내시게요? 와이면 아. 어, 그렇죠. 그렇죠. 뭐 사실 맞을 거 없지. 너무 잘 됐어요. 네. 마침 부자 투자자가 여기 에드워드 리. 네. 네. 그리고 네. 너무 반가운 게 the same age. 예. 아, 마이 갓. 아. 퍼펙트. 퍼펙트. 야. 오. Are you GT? Yeah, yeah. Oh yeah, GT. Oh, yes. Oh. My friend. Yeah. No problem. GT 식당. Yeah. Oh, GT 식당. 에드워드 리가 붙어야 돼. 아, 에드워드 리 GT 식당. 예. 아.